이제 많은 의사들이 야,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쓰레기들과 독소들과 염증들과 끓음들을 싹 뜯어 태우면은 몸이 깨끗해지면서 질병이 치료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게 진짠지 가짠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많은 실험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아주 잽싸게 그 다음에 2017년 2월 달에 많은 연구가들이 쥐를 가지고 오토파지 시스템을 증명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거 잘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면 질병 중에서도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당뇨병 걸린 쥐를 한번 치료를 해보자. 당뇨병은 1형이 있고 2형이 있죠. 근데 1형이 2형보다 치료가 훨씬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의 이 랑겔한섬이 이게 망가져버리면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건 아주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쥐 중에서도 1형 당뇨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제목만 봐도 답이 딱 나와요. Fasting. Fasting은 금식하는 그런 뜻이고, Mimicking. 이건 흉내 내는 다이어트. 금식은 아니에요. 뭔가 조금 먹기는 먹습니다. 근데 옛날처럼 배부르게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금식을 흉내 내는 식사다. 먹기는 먹지만 거의 금식 비슷한 음식을 이 쥐에게 먹인 거예요. 어떻게 먹였느냐? 사람으로 환산을 하면은 하루 살아가는데 2000kcal를 써야 되는데 아주 굶주리게 한건 아니고 900kcal만 줬다고 논문에 나와요. 그러면 900을 먹고 2000을 쓰니까 얼마가 부족합니까? 1100kcal가 부족한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냥 그날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언젠가는 먹어주겠지? 그날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면 내 몸속에 있는 쓰레기를 뜯어 태우면서라도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드디어 페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를 하면 프로모트, 증진시키는 현상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바로 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 그 베타세포가 낡아 가지고 인슐린을 충분히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뇨병인데 얘가 다 생각이 있어서 멀쩡한 세포 뜯어 태우지를 않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인슐린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좀 망가진 베타세포를 뜯어 태우면서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근데 칼로 뜯어내면 옆에 있는 정상세포까지 막 뜯어내니까 후유증이 있는데 칼을 안 댔어요. 얘가 정교하게 망가진 베타세포만 뜯어 태우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싱싱한 젊은 메타세포가 리제너레이션, 재생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재생이 된 베타세포에서 요막 인슐린이 만들어내지니까 인슐린이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다 처리를 해줘서 약을 끊었는데도 혈당이 정상이 돼서 다이아비리스. 이 당뇨병이 리버스. 이게 호전이 되는 기가 막힌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다.